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두꺼봐 월세집 줄게 전세집 타오. 두꺼봐 혼집 줄게 여자친구 타오. 결국 줄 리가 없잖아. 야, 왜 아. 우리는 이렇게 남자들끼리만 맨날 노냐? 어? 에이, 그러게. 나도 너랑 노는 거 있지? 어? 남자 냄새 나서 질린다 질려. 내가 더 싫어! 에이, 야, 저기 있는 애들은 커플인데 어? 우리만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아, 그러니까 저기는 어, 아주 봄 냄새 나게 여자랑 놀고 있는데 왜 난 너랑 놀고 있냐? 에이, 야, 하지만 내가 더 잘생겼어. 무슨 소리야, 내가 더 잘생겼지. 내가 더 잘생겼어. 에이, 말이 되는 소리래. 이 오똑한 코에 어? 귀염귀염한 눈, 어? 완벽한 앵두 같은 입술, 완벽한 얼굴은 나야. 야, 그러면 내가 조금 더 잘생긴 걸로 하고 아. 자, 그렇게 끝내는 걸로 하자. 그래. 야, 근데 생각해보니까 아. 뭐, 외모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야, 맹구는 진짜 과관이더라. 콧물 질질 흘리면서 진짜 못생겼더라. 아, 맹구 얘기는 야, 꺼내지도 마. 나중에 어, 크면 얼마나 불쌍할까. 여자애들이 한 번도 손도 못 잡았을걸. 아이, 그렇지. 아이, 그렇게 콧질질을 해. 누가 좋아해. 아이, 근데 맹구 이 녀석은 에이, 같이 놀기로 해놓고서 어디 있는 거야? 어? 왜 안 오냐, 얘는? 언제 오는 거야? 야, 야, 저기 온다. 아, 온다. 뱅크 늦었다. 야, 우리랑 놀기랑 해놓고 왜 이렇게 늦게 왔어? 맞아. 아, 미안하다. 사실 그 여자친구랑 같이 놀고 온다고 좀 늦었다. 야, 네가 여자친구가 어딨어, 이 멍청아. 아이, 어디서 거짓말이야. 있다, 진짜 있다, 여자친구. 자, 그러면 너 당장 여자친구 데려와봐. 없기만 해봐. 콧물을 아주 그냥 통째로 뽑아버릴 거야. 여자친구를 데려온 게 아니라 지 오른손을 데려오겠지. 조금만 기다려라, 금방 데리고 올 거다. 이 녀석 안 오는 거 봐라. 봐봐, 없댔지? 에이, 무조건이라니까. 거짓말이야, 거짓말. 그래, 거짓말이라고. 이 새끼 여자친구는 무슨. 에이. 얘들아, 나 데리고 왔어. 어? 아니. 여자친구가, 어? 한 명, 두 명, 세 명도 아니고. 아니, 저렇게나 많이? 어, 한 명씩이나. 얘들아, 이거 다 데리고 오느라 좀 힘들었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맹구 얼굴에 저렇게 많은 여자가? 맹구님, 그 저도 여자친구를 사귈 수 있는 비법을 알려주세요. 맹구님, 저도요. 제발요. 맹구 알려주고 싶지만 나 지금 일곱 번째 여자친구인 라핌이랑 같이 놀아야 돼. 미안해, 얘들아. 나중에 알려줄게. 가자, 라핌아. 맹구님!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맹구가 이렇게 인기가 많았다니. 이거 믿을 수 없어. 저 녀석 같아. 분명히 이어 무언가가 있을 거야. 무언가가 분명히 있을 거야. 아, 맹구야, 너무 잘생겼다. 맹구 기분은 좋지만 오늘 왜 이렇게 다들 모여있어? 힘들어! 맹구 녀석, 에? 여자들한테 둘러싸인 거 봐. 어? 분명 무슨 방법이 있다니까. 부럽다. 나도 저렇게 니처럼 뒤를 세고 싶은데. 야, 안 되겠다. 저 녀석한테 분명히 비법이 있을 거야. 그걸 우리한테도 좀만 알려달라고. 우리 꼭 빌자. 자존심이 좀 금이 가더라도 그래도 인생에 여자가 빠질 수 없지. 물어보러 가자. 가자. 맹구님. 저희한테 비법을 알려주세요. 제발요. 비법? 응. 비법. 아, 그러면 이 친구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아,
알겠어. 그럼 너희들은 나랑 가장 친한 친구니까 몰래 알려주도록 할게. 오, 오, 따라가자. 다들 따라와. 얘들아, 이거는 내가 진짜 중요한 친구인 너희들한테만 얘기해주는 거야. 알겠다. 오, 정말로 중요한 얘기인가 봐. 그 뜸을 들인 거 보니까. 네. 과연 뭔 얘길까? 어, 알겠어, 맹구야. 그 말이야. 내가 저번 주 수요일에 말인데, 내가 한 번은 내가 너무 똥이 마려워서 내가 집부터 여기 유치원 학교 여기 화장실 앞까지 내가 열심히 뛰어와서 그렇게 딱 화장실 앞에 딱 도착하는 그 순간이었어. 그때 나는 너무 똥이 너무 마려운 나머지 화장실 앞에서 문을 딱 여는 순간 난 더 이상 화장실을 갈 필요가 없게 됐었어. 야! 이거 궁금한 건 그게 아니잖아. 인정. 더러운 녀석. 아야, 그게 아니고 뭐였지? 여자친구. 그래, 여자친구. 맞다. 여자친구였지? 아, 그러니까 말해. 여자친구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 막 그 일주일 전인가? 거기서 내가 막 산에서 열매를 먹었어. 오. 근데 열매를 먹었더니 갑자기 모든 여자분들이 갑자기 나를 갑자기 쳐다보더니 바로 다 반해버렸다는 거야. 그래서 그 열매 때문에 그런 것 같아. 그 열매가 어딨는데? 그 열매가 그 예전에 그 잉녀 뒷동산 거기였나? 거긴 걸로 기억하는데. 야, 늑대야. 야. 이녀 뒷동산이래. 그 우지 근처잖아. 빨리 가서 따먹고 오자. 넌 여기 있어.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야. 에이, 비켜. 이 열매가 먼저야. 내가 먼저라고. 누구야? 뭐지? 분명히 맹구가 말해준 곳은 이 정도쯤이었는데 어디 있는 거지? 역시 그 녀석 거짓말한 거야. 어디에 열매가 있어? 어디에? 에이, 젠장. 뭐야? 내가 위를 봐봐, 위를. 에? 위에 뭐가 있다고? 이상한 열매가 있어. 야, 이건가? 아, 이건가? 열매가 딱 두 개 있네. 그러니까 난 이걸 먹겠어. 난 이걸. 오케이. 야, 나 하나만 줘. 자. 이것만 있다면은 나도 여자친구가 6명이나 생길 수 있다고. 난 6명이 뭐야, 100명 사귈 거야. 자, 그러면 이 열매를 먹어볼까? 자, 앙! 맛없어! 맛없어, 진짜! 근데 뭐 달라진 건 없는 것 같은데 나 좀 잘생겨서 보이냐? 아니, 여전히 흉물이야. 에, 그래? 너도 똑같은데? 아이, 여자들 눈엔 다르게 보이는 건가? 일단은 여자들한테 가보자. 여자들한테 한번 가보자! 렛츠고! 렛츠기릿! 이 정도 나도 열매 먹었으니까 여자들한테 인기 짱 많겠지. 우리 반 얼짱 덕훈이한테 한번 가가지고 한번 내가 날 좋아하게 됐냐고 물어봐야겠다. 목소리를 가다듬고. 오! 김덕순! 아, 왜 그러는데? 혹시 뭐 나 좀 달라진 거 없니? 너 달라진 거? 달라진 건 없고 똑같이 못생겼어. 더럽고 냄새나니까 저리 가줄래? 그러니까 혹시 뭐 날 좋아하게 됐다거나 뭐 설레는 마음이라든가. 아니,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마. 시끄러워. 넌 영원히 평생이 못생겼다고. 못생겼어. 이순간 열매를 먹었는데 왜 이러는 거지? 잠깐만. 열매를 먹은 뒤로 내가 내 안에 뭔가가 달라진 것 같아. 뭔가를 쓸 수 있을 것 같아. 반대는 흑염룡! 나를 살아나게 되거라! 뭐야? 덕순아! 이제 날 좀 살아가니? 날 살아간다 그럼 꺼내줄게! 덕순아! 뭐지? 내가
덕순이를 죽였어! 오, 안 돼! 히히히히히히. 이제 나도 그 열매를 먹었으니 맹구처럼 여자친구가 엄청 많아지겠지. 그리고 엄청 잘생겨졌을 거라고. 원래 얼굴보다 더 잘생겨지면 원빈인가? 때마침 저기 여자가 있구만. 말을 걸어봐야지. 요루야! 뭐야? 어? 네? 야 요루야. 나 아. 오늘 뭐 바뀐 거 없는 거 같아. 어? 뭐? 평소보다 더 냄새가 나는 거 같아. 뭐라고? 너 어? 오늘 안 씻었구나. 아니 어떻게 알았지? 어? 잠깐만. 어? 이거 잘생겨진 거 같지도 않고 뭐 치부만 걸리는 거 같은데. 그러고 보니까 그걸 먹고 나서 이상한 기준이 생겼어. 자! 아니야 잘 봐! 이제부터 바뀔 거라고! 자! 간다! 대여모!